사실 개그맨들이 듣던 좀 최고 잘하네. 개그맨들이 끼가 많고 재능이 많습니다. 아, 저는요 좋았어. 가슴이 예. 떨려갖고 이 빨간 불이 막 돌아가는데 예, 예. 그 떨리는 걸 예, 막 잡느라고 이거 기타로 막 치는 저는 거. 빨간 불 못 봤어요. 사실 못 봤는데 못 본 게 다행이에요. 못 보고 잘하고 있는데 옆에서 어떻게 느끼냐면 야 틀렸어 틀렸어 빨리 잘해 잘해. 이것 때문에 더 긴장돼갖고 잘 넘어오셨습니다. 그래요, 예. 자 다시 이제 우리 박광수 씨와 노현태 씨입니다. 갈게요. 박광수 씨 모자가 아까보다 좀 넘어갔어요. 더워서 그래요. 괜찮으세요? 더워서. 제가 살이 쪄왔거든요. 살짝 갑니다. 룰렛 돌려 주세요. 멈춰! 이문세 알 수 없는 인생. 아 야구단의 고문 노래예요. 아 고문님의 노래입니다. 여러분 박수. 언제쯤 사랑을 다 할까요? 언제쯤 세상을 다 할까요? 얼마나 살아봐야 할까요?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? 시간을 되돌릴 순 없나요? 조금만 늦춰질 순 없나요? 눈부신 그 시절 나의 지난 날이 그리워요. 어쩐지 옛사랑이 생각났죠. 당신도 나만큼 지금 2절 부르셨나요? 2절 부르셨죠? 결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. 최병서, 김지민 결승 진출! 축하합니다! 두 번째 대결 최기환, 이혜승 아나운서 대 티아라. 자 이번 예선전 먼저 SBS 간판 아나운서 네. 두 분이십니다. 최기환 아나운서, 이혜승 아나운서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두 분 다 눈이 커가지고 네. 오누이라 그래도 믿겠어요. 닮았죠? 응. 네. 사슴 같아서. 그러니까요. 포털 사이트에 최기환 아나운서를 치면 네. 5월 2일이 나옵니다. 어 나도 이게 보고 뭐야? 이거 이게 우리 뭐야? 자명은 없어요? 5월 2일 월요일 아침 출발 미니와이드 3부 힘차게 시작합니다. 네, 심지어 저 음원 사이트에도 여기 올라가죠. 내려받기. 에이 거짓말. 진짜로. 나 알람을 써야겠다. 어? 5월 2일 오, 예. 또 진짜 우리 꼭 찾아 이따 쉬는 시간에 찾아봐요. 집에 들어가겠습니다. 네. 자 그리고 우리 네. 이혜승 씨 10년 만이에요? 네 10년이나 됐네요 벌써. 네. 그리고 이제 두 아이의 엄마야 벌써? 그렇습니다. 그런데 네. 이혜승 아나운서가 사실은 아역 탤런트 출신이라고 합니다. 어렸을 때 그 활동 시절 네. 사진 어머! 아~ 어머 인형이다 인형. 아 그랬구나. 네. 세상에. 근데 정말 잠깐 얼굴 형 좀 봐요. 어머 내렸다. 새소년. 새소년. 소년중앙. 네. 새소년 오랜만이야. 소년중앙 오랜만이다. 아, 예. 남편분이 얼마 전에 타방송에 나가서 나는 매일 이 이상한테 진다. 엎드려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여자는 이기기 힘들어요. 남자 이기세요 이휘재 씨는? 못 이기시죠? 이휘재 씨 어, 못 이기죠? 이길 것 같은데요. 오, 이기시나보다. 저는 사실은 저번에도 한번 되게 심하게 붙었었어요. 붙었대? 네 붙었는데 아 우선 싸움견이에요? 아주 파이팅 넘치게 붙었었어요. 근데 결국 와이프가 저는 애기 보잖아요!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. 나도 보잖아요! 그래서 바로 조용히 그래서 딱 엎드렸던 와이프가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이휘재 씨는 아내분이 잘 그렇게 실수를 해서 다툼이 일어나면 보통 남자분들은 그냥 그래 내가 미안하다 하는데 이휘재 씨는 그거를 딱 잡아가지고 진돗개 마냥 딱! 그냥 울었던 거야. 그냥 뭐 이렇게 해버렸어요. 울게 만드는 아내를. 피곤하다. 자 이어서 오랜만에 돌아온 그녀들입니다. 티아라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